안녕하세요. 아이스젤입니다. 요즘 정말 핫한 아이템이죠? 움직일 때마다 세 가지 프리즘 컬러가 반짝이는 별빛 네일 프리즘제. 오늘은 별빛 네일 프리즘을 이용한 프리즘 프렌치 네일 테크닉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베이스 컬러로 아이스젤 더 클래식 젤의 1187번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클래식 젤 시리즈는 톤 다운된 맑은 유리 젤 시리즈인데요. 고급스러운 컬러 톤과 절대로 붓자국이 나지 않는 유리 젤로 유명한 컬러 시리즈입니다. LED 램프에서 30초 큐어링 합니다. 맑고 투명한 느낌의 베이스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 원커트로 진행하겠습니다. 드디어 별빛 네일 프리즘 등장! 1405번, 1403번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톱의 3분의 2 지점, 즉 디프렌치 존까지 별빛 네일 프리즘을 바릅니다. 이때 다양한 컬러감을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컬러를 반반으로 바를 거예요. 아이스젤 606번 브러쉬를 이용해 컬러링의 경계 부분을 그라데이션 하겠습니다. 이때 브러쉬의 각도가 누운 상태에서 브러쉬를 사용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아이스젤 블랙라벨 막대자석을 이용해서 자석 파우더를 움직여줍니다. 이때 자석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먼저 왼쪽에서부터 자석을 가져다 댈 때 자석과 손톱의 거리가 약 1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멈춥니다.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1cm 정도의 거리에서 자석을 멈춥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시 한번 자석을 가져갈 때 이때는 자석의 각도가 약 15도 정도 세워져 있는 각도에서 자석을 가져다 줍니다. 프리엣지 부분은 자석의 방향을 약 45도 정도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컬러젤이 움직임을 체크해주세요. 막대 자석이 손잡이 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석의 각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자석 파우더가 모두 후리 엣지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휘티클 라인에서부터 막대 자석을 45도 각도로 하여 아래로 밀어주세요. 움직일 때마다 반짝이는 그라데이션 컬러링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라데이션이 아닌 정확하게 라인이 보여지는 프렌치 디자인을 할 거기 때문에 T-쉐입 자석을 이용해서 프렌치 라인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때의 포인트는 T-쉐입 자석이 세로면의 각도가 올라가 있고 가로면의 각도가 내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T-쉐입 자석의 각도를 약 1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3초에서 5초 정도 기다려주세요. 자석이 멀어질 때는 손톱 방향으로부터 위로 들어 올리면서 떨어뜨려주세요. LED 램프에서 30초 큐어링 합니다. 데미지 시스템 4번 멀티 커버 젤을 발라주세요. 멀티 커버 젤을 사용하면 그라데이션 했던 경계 부분도 메꾸어 줄 수 있고 별빛 네일 프렌치 젤이 광택을 더욱 높여줍니다. LED 램프에서 30초 큐어링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빛 탑 젤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별빛 탑 젤은 자석 젤이나 반사 젤, 글리터 젤과 같이 반짝이는 특수 젤 위에 바를 때 특수 젤의 광택을 최고의 광택이 살아나게끔 도와주는 너나이프 탑 젤입니다. LED 램프에서 30초 큐어링 합니다. 짜잔! 이렇게 완성된 각도에 따라 오로라 광택이 돋보이는 프리즘 프렌치 컬러링. 오늘은 T-쉐입 자석이 있다면 쉽고 빠르게 프렌치 컬러링을 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